지방 캠퍼스 설립을 놓고 벌어지는 대학 내부의 갈등은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느냐, 바로 이 문제입니다. 또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로도 귀결됩니다. 윤수영 기자입니다. 서울대는 경기도 시흥부지 66만 제곱미터에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어 사업성과 과밀화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합니다. 지금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남양주 캠퍼스에 찬성하는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과 학생회도 산학협력형 캠퍼스를 지어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연세대도 송도에 외국 기업과 대학 시설들을 유치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서울대 본부를 점거한 총학생회는 학교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합니다. 서강대 이사회도 고유 권한에 따라 사업성을 따진 결과 남양주 캠퍼스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. 서강대학교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들어오기로 한 이 일대는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도 수익성만 따졌던 학교의 일방 통행에 학생만 희생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캠퍼스 낭만이요? 네. 송도에서는 솔직히 그런 건 없죠. 이제 그냥 고등학교 4학년 느낌? 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